이거 받아봐. 이거는 간장 닭꼬치예요. 육즙이 대박이다. 간장이라서 좀 짭짤하긴 하네. 이건 진짜 튀김결이 미쳤다. 오, 무거워. 이거는 불닭맛. 맛있다. 아우, 매워. 어, 혀 따가워. 옛날 양념치킨 소스인데, 여기서 엄청 맵게 만든 버전? 혀가 진짜 따가웠네? 불닭 중에 제일 매운 것 같아. 아, 뜨거우니까 더 매워. 불닭 너무 매워. 따뜻해요, 방금 나와서. 계피향 엄청 달달하다. 슈크림 같아, 슈크림. 사과 앙금, 잼이 아니라. 파이지 결이 되게 잘 살아있고 쫀득쫀득하면서 기름져. 완전 꿀 같아. 계피향이 세게 치고 오는데 먹으면 그렇게 많이 안 나. 힐링 터졌어. 안에 넣으면 잘 크다. 이거 옛날에 사람 많아갖고 진짜 줄 오래 서서 먹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없어서 바로 먹을 수 있다. 이거 하나에 2,000원. 오, 이거 좀 페스츄리 약간 모약가다. 모약가 무겁고 되게 바삭해. 우와. 사과 맛이 엄청 많이 난다. 사과 맛이 진짜 진하게 나고 하나도 안 기름져. 되게 퍼석퍼석해. 결이 살아있는데 안 꾸덕지고 기름지지도 않고 되게 담백한 바삭함? 달아. 근데 사과 맛이 진짜 많이 난다. 뭔가 안에 사과 필링이 들어간 느낌이야. 되게 싼 맛인데 사과만 많이 나는 달달한 과자. 딱 그 맛이다. 혹시 생각보다 안 크다. 완전 기름에 절었어. 김치 맛은 하나도 안 나고. 너무 먹고 싶었던 파기름 국수. 옛날에 그때
짜장 맛이 안 나는데? 너무 싱거워. 이거 너무 싱거워가지고 양념 추가했어요. 아, 옛날에 진짜 맛있었는데? 살짝 짜긴 한데 이 맛이야. 이렇게 매콤한 단무지랑. 맞지? 폭식. 요거 2,000원짜리. 요즘에 이렇게 컵수박 많이 파네요. 달아. 망고도 팔던데. 망고는 4,000원. 달다. 예상 근데 사간대. 옛날에는 나무 막대기에 수박 하나씩 꽂아주고 그랬는데 요즘 또 신세대요. 주말 폭식?